카운트다운 첫방인 만큼 하지만 첫방이지만 막방인 만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 건지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내 건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그치? 아 진짜 다들 오바쟁이야. 왜들 이렇게 다 오바쟁이야. 네가 제일 심해. 너가 제일 심해. 네가 제일 심해. 넌 따라하지도 못하면서 오바하고 있어. 따라하지도 못해서 오바하고 있어. 넌 떨어지면 오바하고 있어. 이거는 솔직히 안 비싸요. 아 비싸서 비싸서. 형 팀 먹어주지 마. 세름자의 TMI 시간 다시 한번 돌아왔는데요. 자 민규 씨 오늘 목걸이가 좀 특이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. 좀 노리신 컨셉이 있을까요? 오늘 투체인 컨셉이요. 투체인? 오 진짜 투체인이네요. 투체인이 오늘 도겸이 형은 뮤비착이잖아요. 예, 예. 아, 다 뮤비착 아닌가요? 네 맞아 다 뮤비착이죠. 다 뮤비착인데 저만 뮤비착인 거죠. 이 의상을 입었을 때 네. 뭔가 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색깔이나 느낌들이 있을까요? 슈아 씨. 네. 네 열심히 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저도 살짝 읽어봤어요. 읽어봤는데 느낌이 부와 행운이라고 해서 돈이 많아야 돼? 뭐 성공해야 돼?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. 그쵸. 그러니까 부의 개념이 돈이 많은 부가 아니라 그쵸 그쵸. 굉장히 그 마음에 음악방송 대기실 안에서도 그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그 승관이 형 카톡을 제일 좋아하는 보내드렸어요? 보자마자 승관이 형 생각이 나더라고요. 커피가 안 좋은 이유? 네. 진짜 근데 밤에는 안 마시려 해요. 잠을 잘 잘 수 있는 몸의 상태를 억지로 카페인으로 깨는 거라서 이 자체가 이제 네. 앞으로 이거 약간 깨알 코너로 음악방송 네. 계획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네 그렇죠. 코너 이름 뭐라고 할까요? 막내들의 철드럭 막내들의 철드럭 철드럭 우리 리더인 최승 철드럭 정원이랑 싸웠어요. 어제 그 위버스에서 제가 물렸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싸웠는데 둘 다 똑같은데 상처가 났네요. 지금 도도해 보여요? 화해할 방 없어요. 뭐 정환이가 사과 먼저 하면 할 마음은 조금 있는데 먼저 하면 할게요. 전 했죠. 전 했어요. 난 했지. 애들 안 했을걸요? 문제 투표했어? 뭐지? 어? 어? 곧 끝났는데? 그 더 킹 OST 이제 중국어 버전 나왔는데 또 영광스럽게 참여돼서 너무 고맙고 오늘 우리 1위 후보도 있으니까 좋은 거 굉장히 많이 있네요 오늘. 여러분 레퍼럴 춤추면서 저 그 드림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 영광 1위는 축하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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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네. 와우. 네. Make some noise. 안녕하세요. 세븐틴 민규입니다. 오늘 1등 했어요. 활동이 짧아가지고 아쉽게 첫방 겸 마지막 방송인데 앞으로 또 저희가 할 게 많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멋진 음악 하겠죠? 둘, 셋, 라스트, 하나, 둘, 셋. 나나 누나께서 해주셨어요. KBS 수목 드라마 9시 반 출사표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. 나나 누나가 나옵니다. 바지가 세 개네. 뒤에 좀 바지 세 개. 이게 특이하다. 신기하다. 패션은 이런 거야? 아니 이 바지 따로 이 원래 이거 하나야. 근데 이게 너무 작아서 내가 이거를 하나를 해달라고 해서 약간 이거를 되게 포인트를 뭔가 생각해서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새로운 패션을 해서서 되게 느낌이 좀 달라요. 약간 자신의 그런 만족 좀 하는 것 같아요. 네, 모두 모두 절대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. 재밌냐 진짜. 역시 우리 멤버 너무 재밌다 진짜. 이렇게 반응이 좋을지 몰랐어요. 전 진짜 그 정말 무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를 표현했는데 정말 좀 괜히 했나요? 민망함을 미리 선수 치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네 민규 선생님 기다릴게요. 제 좌우명이요. 사실 매일 살아가는 좌우명이 좀 바뀝니다.
지금은 그냥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,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, 그것입니다. 이게 뭔지 아십니까? 진실의 눈빛이요. 세상에 너 밑에 슬프한데 샤워나게 아직도 무자격지 없이 너 더 확실하게 봐오네. Yeah, it goes like red and white, red and white. 굉장히 숨겨진 그런 안무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결승선을 넘을 때 세레머니. 이게 예, 예. 뭐 다들 달리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뜬금없이 축구를 합니다. 오. 공을 차고 골을 넣고 안정호 선수님의 세레머니. 그래서 이제 후시시 파트 때 이제 세레머니를 딱 하시고. 그렇죠. 아, 우리 이렇게만 해볼 수 있어요. 간단하게. 갑자기?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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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 행복의 안에 향해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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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. 각자 잘해. 이거 되게 간단하죠. 어, 괜찮아. 정환이 형!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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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스! 안 불러야? 노래 불러봐. 뭐 각자 방에 아무것도 불러줘. 아, 정면으로 치자. 예, 러브 잇! 비비비비비비 자더 파이 파이 비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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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보시는 분들은 아셔. 그리고 이거 한 번에 이거 한번 나누는 맛이 있거든. 스크류바가 있었으면 스크류바를 택했었는데 없어서 붕어 쌀만코를 택했어요. 붕어는 머리부터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고생했어요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캐럿 될 거. 저희 1위 공연 행가리 13명도 모두 다 했고 1위도 하고 정말 우리 캐럿 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1위 이렇게 캐럿 분들이 다 만들어주신 건데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앞으로도 계속 좋은 앨범, 좋은 음악으로 또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워요. 일단 캐럿들을 직접 뵙지 못하고 활동을 해야 됐었던 게 가장 큰 아쉬운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저희한테 크나큰 기쁨을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, 이번 활동 때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팬싸를 하고 있었는데 그 팬싸가 끝나자마자 이제 스태프분들께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날은 진짜 되게 신났어요, 멤버들이랑. 정말 고마워요. 좀 보고 싶네요. 네, 오늘 마지막이에요. 그래도 시원한 여름 레프트 앤 라이트로 잘 보낸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은 상태로 여름을 시작할 것 같아요. 마지막인 만큼 저희가 알차게 또 보여드려야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. 모니터 엄청 하고 왔거든요. 잘하고 와야지. 귀여운 거죠 아닌데요? 스웩. 스웩 있는 분이죠. 왜? 매구만 드셔. 우선 23억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고요. 딱 해명할게요. 23억, 3억, 그 다음에 편의점 어쩌고 저쩌고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요.
어머니께서 그걸 보시더니 이왕이면 이상호보다 230억이 낫지 않냐 라고 말씀하신 거 정한 형이 들은 거예요. 그래서 정한 형이 정정을 했고 지금 저는 230억 자산가가 되어 있죠. 해명했습니다 지금. 원래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쿠스 형이 강력 추천해서 이렇게 됐어요. 운동한 그 성과를 좀 자랑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시원하게 시원하게 마지막 싱어 너무 유명해. 아 너무 시원하다. 멤버들이 참 좋은 진짜 멤버들인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아닌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. 아무것도 아니긴 들어오셨는데 활동이 이제 끝인데 뭔가 이번 활동은 되게 뭐 빨리 지나간 것 같고 더 아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되게 뭔가 뿌듯하기도 한데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챌린지도 많은 분들이 해주시면서 보는 재미도 있었고 여러모로 되게 재밌고 좋았던 활동인 것 같습니다. 이번에 활동 참 너무나도 큰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아서 멤버들도 스태프분들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우리 앞으로 더 좋은 무대로 좋은 음악으로 찾아올 테니까 앞으로 더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캐럿들 너무 고마워요.